김신영 씨는 아까 좀 얘기했지만 네. 어린 시절부터 좀 이렇게 교내 행사 진행 많이 하고 했다면서요? 교내 행사 지금 학교 학내 스타? 학교 네. 저는 약간 개그를 짜서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약간 생활 밀착형 개그들이 아. 어떤 개그들 학창 시절에 좀? 일단은 뭐 트로트 가수도 약간 이렇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원래 정박으로 가잖아요. 하다가 10년 후에 부르면 이제 이 노래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 너무 익숙해. 인이 백인 거야. 어. 그래 서면 그러니까 세월이 강도 하이라이트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정막으로 세월의 강도 우리 사랑 정말인데 세월의 강 우리 사랑 운도 바뀌다 운도 바뀌다 그래 근데 그 마이크가 원래는 이렇게 가요. 근데 너무 이제 성량이 늘었다. 이거. 그래! 특히 그날 목소리 안 좋을 때 너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다녔었어요. 많이 박명 씨도 이제 고음을 저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목 상태 안 좋을 때 있죠? 저는 라이브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라이브 하실 경우 있어도. 랩싱도 전문이지만. 박명 씨는 때. 이쪽으로 가는 걸 제가 봤는데. 좌우로, 좌우. 마이크 잡고요. 예. 나보다 사랑합니다. 울지 않을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좌우로. 아예 의변하는 거죠? 아예 쫓아야. 마이크 이상한 거 공감 같아.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feel 받으면 당신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말 그대로 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무조건 갑고만 갑고 아, 그렇군요. 아우, 신영이 너무 웃겨. 아니, 혹시 허각 씨도 좀 어때요? 좀 노래할 때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음을 가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 노래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사람 이렇게 쫙 피치 올릴 때도 이렇게 내려서 그냥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되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높은 음이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허야, 너 때문에. 막 내 심 이렇게 하잖아요. 씨도 그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요? 네,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어릴 때부터 좀 저도 이렇게 형제가 있는 집안은 다들 이렇게 약간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좀 저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하긴 했죠. 오빠가 또 의대 다니셨어요. 네, 오빠 의사 의사. 근데 왜 그래? 근데 지금 의사죠. 저는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네가 벌어서 가야 된다. 어머. 오빠는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겠지만 너는 네가 그때는 해야 된다라고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어떤 거 했었어요? 저 여러 가지 했어요. 거의 요식업 쪽은 다 했죠. 갈비집, 떡볶이집, 생선구이집, 뭐 칼국수집. 장사가 너무 잘 됐고 너무 잘 됐고 심지어 유선 방송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유선 방송. 그때도 봉선 씨를 보면 기억이 나는 게 그때는 수금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아, 그때는. 일일이 요즘 이제 자동이체를 하는데 그때는 수금을 다니시는. 아직도 기억나는 제가 아까 박명수 씨도 기억을 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었어요. 뭔데요? 수금을 아줌마가 해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름이 신또봉선인 거예요. 신또봉선인 거예요. 이름이 신또봉선이요. 신또봉선. 신또봉이 아니겠지. 아줌마 이거 잘못 오타 하신 거 아니에요? 신또봉. 이랬더니 신또봉선이 뭐? 아니래. 자기도 너무 이게 이름이 특이해갖고 가서 물어봤대요. 아주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그건 내 딸 이름 맞아? 이러더래요. 또봉선. 왜 신또봉선이냐고 그랬더니. 봉선화가 필 때가 아닌데 또 폈더래요. 그래서 되게 무책임하게 또 폈네 또 봉선 신 또 봉선. 내 동생 같다. 야 신 또 봉선이 있어요. 봉선 그 할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하게. 웨이터 알바했을 때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웨이터는 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자주 오고 팁을 잘 주는 사장님이 항상 계시고 그 무리들이 팁을 주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면서 막 이중 삼중 준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딱 입고 나갈 때 딱 나갈 때 친구 이제 친구하고 웨이터 같이 했는데 딱 나가면 야 빨리 와 이러면 막 치우다가도 막 뛰어와서 오늘 뭐 재밌었습니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떠오세요 이러면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사장님 포스 가면 들어오시더라고. 야야 야, 왔다 오늘 나갈 때 무조건 그냥 스탠바이 했는데 또 막 웨이터 하면서 이제 보는 거지 이제 그 사람 나가더라고. 딱 나가더라고. 야 빨리 와 이러면 아이고 그래 인사 좀 좋네 이러면서 싹 넣더라고 그래서 야 됐다 근데 엉덩이는 무지하게 걸리고 아유 오늘 그 웨이터가 많이 가려우신 분이에요. 아, 사실 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특이한 행사라든가 네. 뭐 이렇게 행사에서 레파토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행사. 근데 우리 정말. 행사는 우리 신영 씨가 진짜 잘해. 그러니까요. 행사는 정말 신영이가.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어요. 약간 붐업 시켜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등장부터. 자 개그우먼 김신영 씨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신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뜨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가 안 돼. 등장부터 달라야 돼. 일단 등장하지 않아요, 처음에. 김신영 씨입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안 돼! 두 번째 뜨자. 김신영! 제가 이렇게 속으로. 착 들어와요. 착 들어와서 시작하는 게 약간 저번에 구호가 있어요. 뭐예요? 자, 오키도키 맥힌 도시, 다음 주도 체육만 퀴! 오키도키 맥힌 도시, 다음 주도 체육만 퀴! 정신없이 톤으로. 오키도키 맥힌 도시, 다음 주도 이다 도시! 이야!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오키도키 맥힌 도시. 베리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수다리! 남양주시 이다도시 재밌다. 네. 오키도키 맥힌 도시 이다도시. 그러죠. 오키도키 맥힌 도시 니키네키 다음 주도 최용만 해. 에너지로 막 무는. 에너지로. 기빵 죽여줘야 돼. 기빵 죽여주고. 농담인데 진심으로 받아주는 언니와 예 좋게 잘 웃어주는 그 여유 있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멘트를 많이 해요. 아 언니 오늘. 굉장히 파운데이션 밝은 톤으로 했다. 얼굴은 하얗고 목은 노랗고 면봉이야? 웃어줘요. 나 같은 사람 좋지. 네. 면봉이야. 네. 언니 면봉이야? 특징을 잡아줘야 돼. 근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갑자기 막 아니지. 정색하는 거. 시종일관 오키도키 맥힌도시 이렇게 해도 앞에서 아까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지. 막. 계속 그런 분들은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약간 예예. 그리고 키조항이 있고 키조항 마지막 키즈예요. 뭐 경품 이런 거 다 모아놨어요. 키조항. 자 빨리 가냐? 빨리 갑니다. 자 이제 술술술 갑니다. 자 흑인이랑 백인이랑 아기를 낳았어요. 자 치아의 색깔은 그만. 빨리 5, 4, 3 이래야 되는데. 아이는 치아가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렇지, 그렇지.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줄 알았지. 막 이런 거 안 해요. 잠깐만. 사실 지금 식은땀 빵 나는데. 식은땀이 빵 나도 정신없어요. 아니 우리 저 가윤 씨도 혹시 행사장 가면은 뭐 노래를 물론 이제 뭐 하긴 하지만 멘트 같은 것도 좀 따로 좀 이렇게 행사장마다 좀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저희 대학 행사랑 약간 기업 행사랑 좀 다르죠. 왜냐면 기업 행사는 약간 저희 아버님들의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멘트를 최대한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저희가 해도 듣지도 않아요. 네, 잘 듣지도 않고. 자유 공중이니까. 제가 거기서 사업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하고 빨리 드시는 게 최대한 맞다. 경건하게 춤추고. 섹시하게 이런 거. 아, 오히려 조금 경건하게. 어떻게 춤춰요? 경건하게. 경건하게는. 야, 그러니까 같은 동작을 좀 달라요. 음악 방송이랑 차이점을 좀 보여주세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게 있어요. 기업 행사에서 하는 게 있어요. 기업 행사는 이만큼도 안 벌려요. 앞에만 공사를 이렇게. 근데 공부대 가면 고개부터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다리 더 벌리고. 이렇게. 역시 달라. 요즘 기업 행사 보고 비교를 했어. 보이죠? 세일즈다. 그래. 이렇게 샷업 보이 할 때도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샷업 보이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얌전하게 저희는 딱 고개만 치고 아 요정도 골반을 안 하고 군부대 간다. 군부대 간다. 5, 6, 7,
아, 고개가 아니라 온몸으로. 온몸으로. 좀 이상한 데서, 그러니까 좀 특이한 장소에서 행사해 본 적 없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출산드라를 하다 보니까. 행사 많이 했겠다. 예, 그 당시, 아니, 그런 일반 행사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던 출산 장려 운동. 아~ 예, 거기 MC를 봤는데 아가씨면서 예, 예. 그 다음으로 바로 들어온 게 이제 모유수유 숙지는 아, 아 미혼인데. 예, 예. 그래서 임산부들 앉아 놓고 자꾸 유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 공부를 많이 해갔어요. 아, 근데 그건 정말 김지선 씨한테 들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때가 있어요. 재석 씨 행사 같은 거 안 다니죠? 저는 뭐 신시절에. 네. 어릴 때 많이 다니셨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뭐 반무대. 정육점도 다니고. 정육점 쌓이네. 쌓이네요? 정육점 쌓이네. 아니, 아, 마트에 가면 아, 카트에 아, 저를 아, 태워요. 진짜? 카트에 왜 타? 카트에 왜 타셨어요? 네,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거기서 뭐야? 카트에 날 태워. 그럼 이제 끌고 가요. 그럼 이제 고기 코너로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기 제가 2,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아줌마들 와 몰려요. 막 담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쭉 생선 코너로. 자, 그럼 이제 생선 코너로 옮겼습니다. 오늘 얼마나 죽이는 거예요? 게릴라 행사네, 게릴라 행사. 생선 대신에 박미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트를 카트에 실려가지고 다 다녔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팔리는 것마다 인센티브로 받았으면 대박인데. 그럼 아줌마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그게 지방 어디 마트였는데. 예전에 뭐 마트 행사 뭐. 마트 행사 많 마트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죠. 들어온 대로 다 하시네요, 그죠? 네. 옛날에 진짜 뭐 많이 했죠. 예, 호각 씨도 뭐 좀 행사장에서 뭐 여러 가지 레퍼토리가 좀 있을까요? 기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멘트는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그 기업의 이름을 자주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요. 노래에다 좀 섞어요? 네. 아니, 노래 섞는 거 아닌데 이제 한 끝나고 안녕하세요 가수호각입니다. 아, 우리 해피 해피 기업. 이렇게 불러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저도 뭐 이 해피 기업이 어떤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홈쇼핑 아니에요? 대단히 홈쇼핑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 우류예요, 우류. 네. 그러면 그걸 일부러 입고 와요. 그래서 딱 입고 사장님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우리 둘이 정말 천생연분이다야. 둘이 행사다니면 대박이겠다. 그래, 25번 맞다고. 아직도 기억나는 행사장 팬이 있어요. 팬인데 아저씨예요 또. 아저씨인데 약간 좀 자기를 각인시키고 막 이러려고 기억에 남게 하는. 네, 딱 내려와요. 딱 내려오면 갑자기 허! 하! 기억해주기! 방금을 해주기! 기억해주기! 막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긴 한데 웃기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웃으면 됐지롱! 막 이러면서 연예인한테 방구를 했다고 들은 거 방구 잘 여자한테 여성한테 2년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또 왔어요. 기억해지 기억한다 방구 오빠야 방구 화가 나긴 나는데 짜증나면 인식하고 기억은 나네 기억은 나네 냄새에서 기억해지는 게 좋잖아요. 너무 그게 냄새 기억이 나요? 냄새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억했어? 방구를 깜짝이야 진짜 빠질 때 온 거야, 빠질 때. 각신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저는 제가 행사 갈 때나 어디 뭐 음악 프로그램 할 때나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심지어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걱정되죠. 네, 거기다 더 웃긴 거는 항상 맨 앞자리예요. 그분이 항상 그럼 새벽까지 와 있다는 얘긴데 네. 얼마나 열심히 하시나요, 이렇게? 네, 그거 하시고 막 그 뭐지? 그 휴대폰 전광판 같은 거 막 이렇게 이렇게 찍고 LED 같은 거 막 해주시고 허각. 예, 허각. 영상 다 찍어주시고 대단하시다. 나중에 제 그 SNS에다 막 올려주시고 네, 그런 분이 기억이 나요. 좋다. 왜 가리키는 팬들도 있잖아요. 어떤 이런 거 했어야지 하루 못하네 지나가고 이거 그때 그거 너무 재미없었어 왜 그렇게 모니터 원이네. 세 바퀴 때 왜 그렇게 했어 재미없게. 딱 치고 나갔어야지. 딱 치고 그렇게 하면 버릇 없어 보이지. 아 예. 저 같은 경우도 난 찰 때가 되게 막대먹은 영희 씨나 출산드라 같은 캐릭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대먹은 영희 씨로 또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찾아오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대부분 좀 약간 크시고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울어오더니 어. 전부 그런 분들만 어. 항상 어. 언니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거, 희망이야 희망. 그럼 분들한테 호구 좀 하세요. 언니 하는데 내가 볼 때 다 다르게 생겼어. 내가 볼 때 정말 디테일하게 다 다른데. 근데 저는 대부분 이게 목 길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 아니 그 씨가 얼마 전에 미국 박미선 씨 그 보여줬거든요. 네. 아, 그분도 약간 뭔가 유명하고 있어요. 미국 박미선 씨. 미국 박미선 씨. 클럽 가는 박미선 씨 그 미국 봤어요? 네 봤어요.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똑같아. 아 저는 네. 제일 닮은 사람이 신데렐라 언니. 많아. 신데렐라 언니. 실제로 근데 이영희 씨하고 만나신 적 있다면서요? 약간 조금 좀 부끄러운 적이 있었죠. 본인 입장에서 좀 민망했었다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한참 그 출산드라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연극을 하다가 출산드라 때 방송 데뷔를 아, 예. 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8에 늦게 방송 데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출산드라를 처음 이제 막 빵빵 이제 소위 대박, 터지고 있을 때 아니 갑자기 이영희 씨가 원래는 방송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시죠. 근데 이영희 씨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 출산드라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영애 씨가 이제 이렇게 오픈된 데서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의상실 같은 데서 어. 단독으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거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서 해야 되니까 저보고 출산드라 복장을 입고, 입고. 어, 숨어 있으래요. 이만한 걸 입고. 이 기세다가 그때 막 이랬잖아요. 이 기세다가 빵을 있었어요. 숨겨놓고 있다가 이영애 씨가 하고 있을 때 몰래카메라처럼 툭 튀어나와서 이 삐쩍거리는 죄인아 빵을 먹어라 이걸 하라고. 이용희 씨에게. 이용희 씨에게. 니도 끝도 없이. 지나지도 않은 보자마자. 어렵다. 어려워. 이용희 씨 다. 제가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고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가발을 쓰고 머리띠를 탁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리포터. 아무리 리포터가 쏠 정도의 톤으로 질문을 해도 그러셨죠 이용희 씨? 이랬는데 이용희 씨는 절대 초심을 잃지 않아요. 뭐야 도.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이러는 거. 아이씨 나갈 타이밍을 못 찾겠다. 다가 올라왔는데 나가는데. 높여줘야 나가지. 같이 어머 했을 때 리포터 어머 했을 때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이래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랬고요. 코디 뭐 이러니까 어, 진짜 개그 콘서트에 그 데뷔 무대보다 더 떨리는 거야. 오랜만에 눈 감아. 이걸 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빵도 막 이 빵도 눅눅해지는 느낌이야. 막 빵도 같이 막 이러고 있다가 나서 타이밍을 못 차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멘트가 끝나지도 않았어. 리무드가 네, 제가 이런 에라이 모르겠다. 이 피쳐 고른 중이라 빵을 먹어라 이랬더니 이영애 씨 어머도 아니 빵을 먹어라 어머. 얼마 전에 어머니랑 나오신 토크쇼도 너무 잘 봤어요. 이 삐쩍거리 전에 빵을 먹어 너무 잘 봤어요. 잘 받았어. 네. 그걸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KBS, KBS, KBS 한국방송